어쩔 수 없죠. 아, 예. 역시 유부남들은 달라. 아 정말 달라. 연주하는 것보다 힘들어. 얘 키우는 거 진짜. 지금 그럼 형 자녀분이 우리 걔랑 살죠. 아 맞다 그때 그랬다. 얘도 혼자 할 수 있으면 낫는데. 근데 저기 힘든다고 강아지다 저기 막 저기 아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 다니고. 기본적으로 골골하죠. 근데 내 주변에 이제 육아를 거쳐간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아 워낙 많고. 디테일을 잘 알죠. 저희 집은 고양이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고마워. 어떻게든 뭐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놀아야죠. 모든 게 지나가면 둘째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나름 남의 얘기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근데 계획을 이제는 또 잘 짜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도 오랜만이라 여러분들 간단하게 근황 얘기했습니다. 근데 래퍼 딸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이제는 밸런스가 좋죠. 그러면 아들 하나 딸하나. 그치. 그 래퍼 하니까 우텐클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저는 예. 어렸을 때 뭐 왜 우텐은? 나 오늘 얘기가 무당파 얘기라. 아 우텐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 드라마가 또 있어요. 르자가 총괄한 그 뭐였더라 무슨 스토리였는데 그 디즈니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르자는 그 브루클린에서 진짜 가난한 동네에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그죠. 서로 진짜 갱 막 이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약도 많이 팔고. 그 컴튼 출신들이니까. 아 컴튼이 아니에요. 우텐 아닌가? 그 컴튼은 이제 막 닥터드레 이제 웨스트사이드 그쪽 NWA 이제 팀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쪽은 그 닥터드레 NWA로 막 휩쓸고 있을 때 야, 서쪽에는 NWA라는 팀이 지금 난리를 닥터드레라는 애가. 이스트군요. 완전 그 이스트에 이 브루클린 쪽에. 서도 그 되게 작은 섬인데 이름 뭐였더라 스타튼이었나 아무튼 되게 조그마한 브루클린의 섬인데 거기서 이제 다들 막 그지같이 진짜 그지같이 살았어. 아 그러면은 그 우탱 얘기가 드라마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어요. 여자가 음악 총괄하고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 봐야겠다. 성공을 계속 안 해. 그러다가 시즌 2쯤에 이제 그때서야 빛 잠깐 보고. 그치. 미국 얘기 그만하라고. 한국말 맞나요? 오늘 다룰 영화에 무당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힙합은 좋아하는데 모르는 분들. 우탱클랜의 우탱클랜이 무당파란 뜻이니까. 네. 우탱. 그래서 혹시나 아시려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진짜 발음이 아니고 그 대부분 더빙판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중국어에 자막이 있는 영화가 아니고. 맞아. 이제 도사님 이제 그 외국 아시아 계통의 중국인이든 뭐 이런 그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서 더빙된 걸로 보니까 거기서 무당을 우탱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무당파가 약간. 그 미국 갱들이 환상을 좀 갖고 있는 파라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신기하다. 뭐가? 기대돼요. 무협 얘기하면 또 한 시간 하지 나는. 아 그래서 스태튼 아일랜드. 나 오늘 무협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계보를 꿰고 있는데 오늘 이 영화를 하자길래. 네 그럼 오프닝부터 빨리 너무 좋다. 하겠습니다. 7월 5일 목요일 내일 오프닝입니다. 예. 원 숙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올해 간판은 소호강호, 주윤발.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배디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찾아오는 또살. 예, 넉살입니다. 아시안게임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디 대신 넉살이 10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 신화가 부른 퍼펙트맨 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올해 간판은 송강호 주윤발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바로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 어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부국제에도 여러 스타들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또 모을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에 주윤발 배우가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주윤발 배우가 부산에 뜬다는 얘기죠. 와, 실제로 그럼 거기 가면 볼 수 있겠네요. 예. 주윤발 배우가 부국제에 뜨는 만큼 주윤발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신작인 원몰 찬스, 영웅본색, 와호장룡 이렇게 세 편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아이 역시 예 좋은 것만 나오네. 원몰 찬스는 이제 이번에 신작이라고 합니다. 영웅본색, 와호장룡 이거 정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또 오늘 찌네타운에서 와호장룡을 다룬다는 거. 예. 운이 좋은데요? 예. 작가님이 막 물어보세요. 뭐, 어떤 영화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 영화는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시다가 이제 와호장룡을 또, 그거는 뭐, 물 하나 볼게요.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부국제와 겹쳐지면서 이게 시너지와 탄력을 탁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좋네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화가 잘 통하는 이종범 작가님과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 헬기 형님 영화 와호장룡으로 토크 쩌낼 거니까 무협 장르 좋아하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영화 관련 이야기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넉태는 녹음 전과정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 유튜브 에라오 채널 혹은 카카오TV의 원래 DJ인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명가 시스 드리고 있으니 꼭 가져가세요.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아 근데 이게 와호장룡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구나. 네. 비영어 1위. 두 번 위협받았는데 아직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도 영화 단갈에 한번 위협하고. 기생충에 한번 위협. 와 기생충도 많네. 근데도 1위야 지금. 기생충이 현재 5위. 아. 그러니까 기생충만큼 되는데도 와호장룡은 못 이겨. 차이가 많이 나.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배성재만 아니면 어떤 DJ든 좋아하는 남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아 이거 약간 모함인데요. 저는 배성재 대장님을 제일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랑 편한 건 다르다. 아 난이 약간 게임으로 치면 예. 그 소울라이크 게임 아시죠? 알죠, 좋아하지만 좋아하죠. 어려운 게임. 맞아요. 배성재 대장님은 제가 좋아하지만 어려운 사람. 아. 덕살님은 제게 네. 약간 핸드폰 게임처럼 캐주얼하고 쉽다. 캐주얼하고 쉽다. 이제 뭐 비유가 좀 썩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좋잖아요. 얼마 전. 아니 뭔가 좀 쉬운 남자, 뭐 어려운 남자. 근데 아니죠.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남자죠. 그러니까 저 어려운 남자라기보다는 배드 이제 불편한 남자. 어렵다. 불편하다. 자들을 싸하게 만든다. 하지만 매력 있다. 아, 매력은 있다. 그런 느낌이죠. 결혼은 언제 할까? 뭐 이런 게 궁금한 남자죠. 아, 별로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것 정도는? 그럼 뭐 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네. 다 지금부터 슬슬 이제 딸랑이 충성 빌드업 해놔야 돼요. 아, 또 저기 저 의자를 대표놔야죠 또. 그죠, 그죠. 예, 네. 우리 저 형님 오시니까. 지난주까지 네. 제가 예. 부재 중이신 걸 되게 즐겼거든요. 아니, 저기 네. 루다님이 스페셜 DJ로 오셨을 때 막 잇몸 미소를 막. 기본적으로 예. 데타 DJ들은 네네. 저같이 고정 요일 코너지기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손님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고평처럼 하면 안 돼요. 맞아. 당황한다고. 아 고평처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예. 맞이해 드린 거고요. 넉살님이 제일 편하죠. 아 저도요. 저도 뭐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여전히 그 헬기 형님으로 부르고 있고 이제 머릿속에 요즘에는 부탁을 안 드려도 돼요. 아니 부탁을 안 들어도 되는데 왜냐면 네. 머릿속에 이제 완전 입력돼서 상상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예요? 난 너무 이걸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내 소리 상상하고 산다고? 그러진 않는데 좀 무서운데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우리 종범 작가님의 헬기 소리가 어땠지? 하면 그게 머릿속에 들려요. 예. 영광이네요. 예. 왜냐면 세상 최고의 헬기 소리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 또 흔치 않잖아요.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예. 한 번씩 합니다. 헬기 시장이 좀 흔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대모사를 통해서 성대모사 못하는데 요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 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네네. 8421님이 제주 사는 베트남입니다. 2-3개월 전쯤 서귀포에서 이종범 작가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더우셨는지 빙수 카페 앞 횡단보도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수염도 잘 어울리셨어요. 저 기억나요 이분. 제가 이 제주도 때 강연을 하러 갔어요. 아 제주도에? 네, 예. 저도 이제 강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부르면 네네. 뭐 남의 돈으로 갔다 오는 건 되게 좋잖아요. 일단 그럴 때는 좀 스케줄 짜보는 경우가 많죠. 그때 가서 강연만 했구나. 광주에서 한번 하고 바로 다음날 제주 가서 한번 하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슬프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저를 알아보시는 베텐러분들 예. 특유의 아우라가 있어요. 인사하고 싶은데 티는 내고 싶고 근데 말은 안 걸고 표정으로 말하고 가요. 저는 그냥 알아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가가지고 뭐 베텐 들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좀. 그냥 서로 그러고 말았는데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사실 그거보다 왜 안절부절 했느냐. 그날 예. 진짜 더웠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더워도 막 그러니까 뭐 제 상상 속에서는 뭐 배출이 안 된 것이 있다든지 뭐가 저는 그날 흡연자니까 흡연 장소를 찾아가지고 정말 그냥 길에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녹아버리는 정도의 온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빙수 그 가게 앞자리가 그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억지로 살려고 빙수집 가게에 들어갔었어요. 거의 타버리기 직전이었구나. 예, 좀 있으면 나 이제 곧 죽는다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원래, 그때 저를 보셨구나. 원래도 좀 열이 좀 있으신 편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서귀포를 상상한 순간 이미 인중이 조금 젖었어요. 보이시죠? 예, 예, 예. 예, 저는 이런 더운 얘기를 해도 더위가 와요. 진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빨간색만 봐도 땀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머릿속에 지금 매운 라면 상상하면 땀 나요. 바로 나죠. 바로 나요. 아하. 아무튼 요때 막 그날 현장에서 인사를 못 드렸지만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예.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뭐 한 80%는 확실하다. 그렇죠. 예, 거의 알아봐요. 인사는 안 했지만. 인사 안 했지만 눈으로 인사했으니까. 좋습니다. 자, 바로 영화 얘기를 좀 가보시죠. 예, 오늘 저 영화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아, 네. 네네네. 코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매주 영화 한 편을 골라서 토크하는 코너입니다.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등등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TMI 코너죠.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통 라디오 코너고요. 오. 오늘 다룰 영화. 예. 넉살님이 추천하셨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오. 바로 2000년에 국내에 개봉한 영화 와호장룡입니다. 예. 일단은 뭐 감독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중국, 홍콩, 미국, 대만 합작 영화예요. 그래서 센스 앤 센서빌리티, 브로크백 마운틴, 색계, 라이프 오브 파이 등을 연출한 이안 감독님. 아. 뭐 전 세계적인 감독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일단 주연 배우가 전 세계적인 그 스타죠. 주윤발, 양자경이 주연을 맡아서 아주 화제였고. 맞습니다. 당시의 신인이었던 장쯔이가 3두마차로 주연이 되면서 예. 이 와호장룡 덕분에 사실은 장쯔이 배우가 단숨에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아, 이때 주윤발, 양자경 이 두 분은 거의 절정에 있는 타임이었는데 2000년 되면. 그리고 장쯔이 배우도 이때 정말 예쁘게 나오고. 그렇죠. 초특급 신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 19세기 중국 최고의 문파인 무당파의 마지막 무사 이모백, 리무바이로 나오죠? 네, 맞아요. 리무바이. 주윤발 배우. 예. 이모백은 뛰어난 무공을 소유한 여무사 수련, 이 양자경입니다. 그렇죠. 수련과 평생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리무바이는 자기 사부가 푸른여우라는 자객에게 목숨을 잃자 청명검을 수련에게 맡기고 강호를 떠나려고 합니다. 수련은 베이징 호족 페일러에게 청명검을 전해주지만 자객에게 청명검을 도둑 맞춰서 그렇죠. 범인의 뒤를 쫓는데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수련은 범인이 자신과 급 친해진 고관 옥대인의 딸 소룡 장쯔이였으며 이 소룡이 곧 푸른 여우의 제자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수련과 함께 청명검을 찾아 나선 이모백은 소룡이 무당파의 무공을 전수받을 수제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설득하지만 소룡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의자매까지 맺었던 수련과 소룡 역시 갈등을 빚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그 세 명의 예. 배우 주윤발, 양자경, 장쯔 얘기를 했지만 예.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사실은 이 푸른 여우 배우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캐스팅이에요. 이 전 세대의 고전 무협 쪽에서 최고의 무협 스타가 이 푸른 여우 역할을 했던 정페페입니다. 실제로 그 정페페가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했던 영화가 협렬한 영화가 있어요. 협렬. 협렬. 아, 아세요? 저는 예전에 그 채널 중에 중국 영화만 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예. 중국 영화 채널 틀어놓으면 뭐 정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 7, 80년대 무협 영화만 틀어주는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름이 정페페, 약간 웃긴 영화 이름이지만 예, 예. 굉장히 정말 한 세대의 최고 스타였고. 아니, 그러면 약간 저 주인공 쪽 미소녀 네. 그 캐릭터들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성 무리민으로 나오고. 아. 근데 이 영화도. 이안 감독이 그 예. 협녀에 대한 약간 존경이 있어요. 오마주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페페를 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협을 오래 보신 분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얼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캐스팅이고요. 일단은 뭐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원작이 있는 영화죠. 아, 소설이 원작이 있네요. 네, 있어요. 예. 왕도려. 이게 사실은 국내의 무협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취향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왕도려라는 작가 원래는 연애 소설 되게 잘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신문 소설 연재를 모은 게 요 작품 와호장룡인데 신문에 연재되던 그죠. 이게 이제 원작 소설은 학철 오부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번째 해당하는 편이 와호장룡. 근데 약간 연애 소설을 잘 쓰셨다는 게 이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예.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무협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심심한데?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견자단류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약간 허우적거리네? 뭐 이러면서 취향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작부터가 원래 그런 쪽 취향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 와호장룡 원작 소설의 뒷얘기는 땡플릭스에 있습니다. 아 와호장룡 2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보지 않았어요. 저도 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저는 볼 수 없어요. 사실 그 양자경 배우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작에서 이어지는 건 양자경 배우밖에 없는데 사실은 와호장룡의 앞얘기 뒷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청명검을 이제 그 리무바이가 주윤발이 나 청명검을 이렇게 그 누가 남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젓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좀 웃게 됩니다. 왜냐면 와호장룡 전편을 보게 되면 그 청명검이 무슨 검이냐면 주윤발 리무바이가 네. 굉장히 혈기왕성한 철부지 때 젊었을 때 굉장히 깽판 치고 다닐 때 쓰던 검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옛날 강호 시절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패고 다닐 때 아 그때 쓰던 게 청명검인데 이 영화에서는 거의 뭐 그 만렙 무사로 나와서 그렇죠. 뒷짐지고 싸우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 네. 그 리무바에도 나이 먹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명검을 넘기는 장면에서 그런 게 좀 있죠. 일단은 아시아권에서는 워낙 무협이 많으니까 이 와호장룡이 뭐 도드라진 어떤 흥행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미에서 예? 북미에서는 어마어마한 초대박을 칩니다. 오. 1억 3천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비영어권 영화 예.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네, 지키고 와. 있어요. 그 뒤에 뭐 인도 영화가 치고 올라올 때 한 번 예, 예. 위협받았는데 여전히 1위였고 어허. 아카데미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인 예. 기생충이 한번 올라왔을 때 마저도 이건 약간 저 좀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예. 그렇죠. 기생충이 또 이런 걸 또 위협했다니. 그렇죠. 위협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작가님이 안 써주셨는데 네. 무술 감독이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원화평. 아, 이거 엄청 유명한 분이죠. 원화평 하면 전설의 무협 감독이잖아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무술 감독인데 그렇죠. 매트릭스, 예, 예. 풍푸어슬,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할 킬빌의 무술 감독이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워낙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어떤 영화 감독인지 아세요? 감독은 몰라요. 취권의 감독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취권의 감독인데 취권 그 한 3편까지도 다 같은 감독인가요? 계속?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원화평이 맞아요. 아, 그런데 그 예. 화평이 형님이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무협 쪽 무술 감독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엄청 유명한 분이죠. 사실은 예. 이게 무협 팬들 사이에서 약간 취향이 갈리는 이유가 견자단을 비롯한 뭐 연문이라거나 예, 예. 약간 좀 격한 액션, 눈이 좀 즐거운 액션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당파 얘기잖아요. 예, 예. 무협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예. 무협 세계의 실제 말고 무협 세계관 그 설정, 그 소설을 위한 설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이 만든 설정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판타지 그러면은 뭐 반지의 장의 토킹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무협 그러면 김용이 만든 설정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파 일방의 5대 세가가 늘 나와요. 15개의 파가 나와요. 야, 근데 오늘 저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바로 끄겠는데 이거. 아, 네. 아닙니다. 이거 들으면 바로 알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 예. 소림사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북쪽에선 소림사가 짱, 남쪽에선 무당파가 짱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중에서 무당파는 사실은 이 무사를 키우는 곳이 아니고 도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수양 되게 중시하고 예, 예. 약간 묵상하고 이런 그렇죠. 곳이다 보니까 예.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보기에 이 동양의 신비로움을 얘기할 때는 소림사보다 무당파예요. 그렇지. 도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선되는 모습. 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파 얘기를 담은 와호장룡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이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 아니었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인디안도 좋아하고. 그죠. 해적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다 어느 정도의 판타지가 가미된 뭐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적들도 그럼요. 뭐 캐리비안 해적의 어떤 흥행 요소가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근데 이 무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그 예전에 이소룡의 또 네. 영화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굉장히 그 어떤 혁명 같은 걸 일으켰을 때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이런 무협까지도 그리고 힙합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소스로 또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느낌으로 북숭 소림 남존 무당이라고 있는데. 남존 무당. 네. 무당 제일 유명한 건 태극권이죠. 그렇죠. 태극권 예. 이런 이쪽이 이제 무당파의 어떤 그 특산품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빨리 하시려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김용 작가의 그 작품들을 보면 쭉 보시면 예, 뭐 만화로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만화로 봤거든요. 거의 다 그러시죠. 예. 신조협녀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예. 다 이해됩니다. 그 뭐 사조영웅전 뭐 이런 걸 보시면 다 이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제 서브컬처 쪽으로 가는 필수 교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대단한 서사시예요. 그럼요. 3대가 이어져서 네. 악인과 선인이 계속 바뀌고.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 재밌으실 것 같고. 아, 예, 전 너무 좋아요. 무협 관심 없는 분들은 재미없겠네요. 아, 근데 이게 참 공중파 라디오인데 참 죄송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예, 그래도 남심 저격이기 때문에 예, 밀어붙이시죠. 어차피 예. 목요일은 이제 충성스러운 분들, 들으실 분들만 듣기 때문에. 배텐 하고 싶은 거 하는 프로예요. 예. 그럼요. 들으면서 자면 되죠. 계속 하시죠. 예. 아, 계속 하라고요? 가야죠. 예. 아, 이제 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와호장룡의 명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라고 넉살님이 얘기하실 타임이에요. 아, 저 계속 듣고만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제가 여기서 그냥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럼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와호장룡 명장면 우리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안유님이 보내셨습니다. 수련이 이모백에게 받은 청명검을 베이징에 있는 페일러에게 건네주는데요. 이때 페일러의 집에 찾아온 고관 옥대인의 딸 소룡을 만납니다. 소룡이 장쯔이죠. 여기서 청명검도 보여주고 검술 얘기도 나누는데 소룡이 나는 검술엔 도 같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느낌이 좀 쌓였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어떤 분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을 장쯔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뭐 일리 있습니다. 그럴 네네. 수 있어요. 사실 예.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맞아요. 그 아주 어떤 컨셉인지 말씀을 딱 드리면 와호장룡이 그 주윤발과 양자경 얘기 말고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인성이 글러먹은 어린애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런 어린애가 성장하는 성장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협이 주인공이 아니고 네네네. 이 인과관계와 어떤 사람의 어떤 성장과 그런 이야기들의 무협이 첨가됐을 뿐인.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만 이름으로 들으면서 줄거리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인과관계가 너무 이 서로의 관계가 너무 얽혀져 있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맞아요. 이게 이 감독님이 정말 대단한 감독인 게 정말 하나도 복잡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 스텝 원 스텝 밟아가는 게 대단한 영화죠. KG3893님께서 자객이 페일러의 집에 잠입해서 청명검을 훔쳐서 도망치는데요. 그곳에 있던 감찰원을 오직 발만 이용해서 제압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객, 장쯔이죠. 이 자객을 수련이 보고 뒤쫓아가는데 수련이 발로 자객의 발을 잡아서 못 도망가게 하고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벽을 타고 날아다니고 액션이 정말 화려하고 꼭 춤추는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그 이 부분, 이 장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양자경하고 장쯔이는 원래 중국 최고의 무용수의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양자경은 부상으로 그만두기 전까지 발레리나 쪽이었고 장쯔이도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그 학교에 춤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 두 분이 그래서 실제 이 액션에 굉장히 능한 두 배우인데 역으로 무협 액션을 잘 못하는 게 주윤발입니다. 그래서 주윤발은 이 두 명에 비해서는 비슷한 그런 액션을 못해요. 그래서 이 양자경 장쯔이가 붙는 장면이 액션이 정말 좋고 주윤발이 나오는 장면은 다 한 손으로 검을 흔들고 반대쪽 손은 뒷짐을 지죠. 그게 절정고수의 연기도 있지만 안 되는구나 잘. 그런 쪽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저 대나무에 서 있고. 그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그렇게 몇 번 휘두르면 캐럴 하고 날아가고. 그죠. 얼굴 표정 굉장히 평화로워야 되고. 아, 맞네. 그래도 실제로 설정상 그 주윤발이 이 와호장룡 영화 안에서 사용한 검술이 실제로 있는 검술인데 누가 만든 검술이냐면요. 견자단의 모친이 만든 검술입니다. 그 견자단 집안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유명한 무예, 네. 진짜 무예가지만 견자단 어머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검술가고 무술 사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누나는 막 어떤 무술도 만들고 막 맞아요. 이런 걸 알고 실제로 있어요. 자기만의 팔괘장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네. 그 모친 견자단의 엄마가 만든 검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와호장룡에서 주윤발이 실제로 써요. 와, 대박이네. 혼자서 연습한 장면 보면은 그게 이제 견자단 모친인 겁니다. 아, 그런 걸 또 그런 것들도 또 스토리가 있네요 안에. 견자단의 어머니의 검술을. 그렇죠. 막 찾아보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얘기가 좀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 노래 하나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 OST인데요. Love Before Time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견자단 사춘기 없었겠대. 아니 뭐 가족이 엄청 무섭잖아요 여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잖아요. 무예가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맥보선 맞아 맥보선. 근데 진짜 엘리트 집안이었겠다 완전. 그쵸. 초 엘리트 집안이었을 텐데. 근데 돈은 견자단이 제일 많이 벌었대요. 아. 아 그렇겠다. 아무래도 떴으니까. 그냥 스타니까.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넉살의 텐 우리 종범 작가님과 와호장룡 계속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리님이 보내주신 명장면입니다. 청명검을 도둑맞은 후에 수련이 소룡을 찾아가는데요. 이때 재미로 이름을 써주겠다는 소룡의 글씨체를 보고 수련이 필법은 검법과 닮는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정략결혼으로 답답해하는 소룡에게 조언도 해주고 의자매도 맺고 이모백과의 사랑 얘기도 해주는데요. 알고 보니까 수련은 죽은 이모백의 의형제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죠. 아,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계속 이 극중에 이 캐릭터 인물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이 장면 보시게 되면 장쯔이가 양자경에게 약간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계속 접근하는데 실제로 되게 좋아했던 설정입니다. 원작을 보면. 맞아요. 이게 그냥 어떤 의자매라기보다는 소룡은 묘한 감정으로 되게 좀 그냥 네. 언니한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집착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그렇지. 살았던 사람이 양자경이다라고 느끼는 질투도 거죠. 있고 약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진짜 언니처럼 해주길 바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양자경은 사실 여기에서 거의 확신합니다. 그 자객이다. 그 도둑이 얘구나. 원작 설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보면은 저 필법과 권법은 닮는다. 그렇죠. 무협지에서 무조건 나오는 많이 나오죠. 예. 예. 그 영화 영웅에서도 거기서도 그렇죠. 예 붓글씨로 막 쓰면서 거기서도 검수를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니라고 할 사람이 많겠지만 무협의 단골 소재입니다. 예. 저는 제 글씨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검법과 닮는다 그러면은 맞춤법도 잘 모르고 네네네. 제 글씨를 제가 쓰고 저는 아직도 수기로 가사를 가끔 쓰는데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쓴 거지? 아 이게 안 좋았겠지 하고 넘길 때도 있어요. 그건 뭐 쓴다는 거야 이게 이럴 때가. 근데 천재는 악필이다란 말 아시죠? 아 근데 그거는 저 악필인 사람들이 또 멋지게 꾸며낸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일리 있대요. 그래요? 일리 있대요. 머리가 막 생각이 난대요. 네. 그럼 적잖아요. 근데 손으로 못 따라갈 만큼 뭐 너무 생각이 막 가니까 흘려 쓰게 된다고. 야, 그거 제 얘긴데. 네. 맞는 말이에요. 아 예. 필법은 저걸 한다. 예. 근거가 있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예. 다음은 해피엔딩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푸른 여우에게 가족을 잃은 감찰원과 그의 딸, 이 부녀가 나오죠. 그리고 청명검을 찾기 위해 푸른 여우를 쫓는 이 감찰원까지 총 3명이 푸른 여우를 만나 대결하는데요. 푸른 여우 혼자서 정페페가 3명을 제압하고 혈자리 누르는 액션씬 최고였어요. 개인적으로 전 요때 그 감찰대원이 저의 웃음벨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코믹 타임이 나와요. 예, 그렇죠? 삶이 우울할 때마다 네. 감찰원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도 자존감을 챙기며 사는데 나도 괜찮은 인생이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감찰원 보시게 되면 하관이 좀 이게 하악골이 벌어져 있거든요. 얼굴이 약간 네모네요. 네, 또 강인한 인상이긴 한데 네. 얼굴 보면은 극중 최강자인데 실제로는 약간 동네북인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웃음벨입니다. 보시면 진짜 웃겨요. 이 장면이 갑자기 또 약간 환기시켜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감찰원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군 사격이라고 내부 총질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손이 이렇게 꼬이는 네,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슬펐습니다. 왜요? 아, 천재와 범죄를 또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너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좀 평범함도 아닌 좀 너무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무술고수 사이에 공무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이 장면도 꽤 명장면이죠. 꽤 명장면이고 맞습니다. 이 뒤에 나중에 네. 그 부친의 딸을 지켜주겠답시고 문 앞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또 한번 웃음벨. 저는 그 분의 그런 강인한 그 뭐랄까 부러지지 않는 그 의지가 좋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맞아. 나머지는 다 꺾여 있는 상태. 다 꺾여 있죠. 실력이 없으니까. 칼이 엄청 많이 꺾이잖아요. 한 번에 칼질에 그냥 쑥쭉 어우 이러고서 계속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어서 바로 한준영님이 보내주신 장면이 여기 이어집니다. 이 감찰원 어떻게 보면 꺾인 분하고 푸른 여우의 싸움에. 드디어 리무바이가 가담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소룡도 가담하죠. 장쯔이. 그때 이 리무바이는 소룡이 독학으로 무당파 무술을 사용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이래서 재능이 중요한가 봐요. 전형적인 만렙 완성된 캐릭터하고 재능충하고 만난 거죠. 그렇죠. 이 장면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션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주윤발의 액션을 보면 물론 나중에 알고 나면은 액션이 잘 안 돼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네. 이미 완성한 사람의 여유 가득한 액션 있죠. 그게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무 그러니까 멋있게 나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이 중후한 어떤 그렇죠. 진짜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최고수의 모습. 씩 웃으면서 이렇게 네. 뒷짐지고 싸우는 리무바이의 첫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아, 좋습니다. 네. 4990님께서 정략 결혼을 앞둔 소룡의 침소에 소호라는 남자가 침입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과거 티벳에서 도적과 부잣집 딸로 만나서 이미 사랑에 빠졌던 연인 사이였죠. 이 남자가 바로 장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잘생긴 장첸. 예. 소호가 소룡의 빚을 가져가서 그걸 되찾으려고 쫓아가다가 사랑에 빠진 건데 그 빚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요거는 그 빚에 무슨 설정이 얽혀있는 게 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 걸 안 뺏기려는 그 자의식 과잉의 승부욕 과잉인 어린애. 그렇지. 이 설정 때문이거든요. 그저 그냥 뺏긴 게 싫어서. 그리고 약간 여기서 약간 지는 거 싫고 그런 설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넣은 건데 말 그대로 이 원작 소설 중에서 재능은 있고 제멋대로인 후기지수가 그 에피소드 원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아 근데 이 또 장첸 배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장첸.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저희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뮤비에도 네, 그렇죠. 복싱 선수로 한번 등장하셨는데 그 노래가 뭐였죠? 벌써 1년 아니에요? 벌써 1년이었나 그게? 맞아요, 벌써 1년. 거기서 복싱으로. 제 중학교 때인데. 네, 아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와호장룡에 나오는 걸 보고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런 기억이. 그다음은 갑자기 또 이제 그 범죄도시에 나오고. 범죄도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첸 배우는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웹툰 작가 중에서 여러분들 지옥 아시죠? 어, 예. 은성훈 감독님이 예, 지옥. 예. 그 지옥 웹툰을 그리신 웹툰 작가 최규석 작가님 있어요. 예. 얼굴이 장첸이랑 똑같아요. 허, 엄청 미남이시네요. 예. 네. 그 하일권 작가는 이토준지. 최규석은 장첸. 보면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미남이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배우가 장첸 배우입니다. 아, 뭔가 좀 이렇게 일단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미 저는 저 머릿속에 되게 추억이 가득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발주아님께서 보내셨네요. 소호의 마음을 거절한 소룡은 정략 결혼일 날 도망쳐서 강호의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청명검을 알아본 다양한 그 문파의 사람들이 소룡에게 한 수 가르쳐달라 라고 요청하고 소룡은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건장한 남자들이랑 거의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던데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무당파의 무술을 배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때 막 술집을 다 막 박살내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다니면서? 맞아요. 예. 그렇죠. 약간 일부러 모욕하고 그게 보통 이제 이런 무협물에서는 무림 초출이라는 에피소드가 중요해요. 어허. 처음 무림으로 나가는 에피소드가 항상 단골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맨날 천재소리 듣던 애가 무림 초출 때 묵사발이 되고 오는 얘기는 아주 많이 나오는 클리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그 클리셰를 안 가고 다 들어보시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네 재능이 진짜였어. 인성만 문제지. 진짜 재능이었어라는 거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클리셰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취권원에서. 그렇죠. 성룡이 이제 가랭이 사회를. 맞습니다. 기면서. 네. 울면서 막 다시 도망치 뛰어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림 초출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연출은 별로 없어요. 너 우물안의 개구리였단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보통 무림 초출인데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여기서 이 소룡 장쯔이는 진짜 재능 중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그냥 혼쭐 내주고 그래서 빨리 리무바이가 가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일단은 이 장첸님 얘기가 계속 지금 아까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져서 이 노래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래 듣고서 명장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벌써 1년 뮤비에서 그 여배우 쪽이 시한부였죠? 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뮤비는 거의 다 시한부 아니야? 복싱 그 붕대 안에 반지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남자 한국 배우가 누구지? 주인공이? 이범수 아니에요? 왠지 이범수 배우 같기도 하고. 김현주 씨랑. 아 김현주 배우. 맞아. 기억난다. 아니 뭐 100% 죽죠. 그 당시 노래 뮤비는 무조건이지. 반지 못 끼지 결국에. 무조건 죽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많았는데. 야 벌써 1년 진짜. 귀천도에 이런 거 보면 무조건 하면 죽잖아. 귀천도에 승연이 뭔지 몰라. 귀천도에 모르는 세대인가? 미안해. 아저씨다 미안해. 우리의 추억이야. 저도 벌써 1년까지만 할게요. 그래 투헤븐 조성모 몰라? 투헤븐 또 전 벌써 1년도 몰라요. 근데 왜 조용히 앉아 있었어? 네, 아는 척하려고. 이럴 때 너 혼자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만 몰라서 너만 승자야. 아 그래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넉살의 텐 이종범 작가님과 와호장룡 계속 쪄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역시 뭐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좀 뭐 볼 게 있을까요? 네, 냥미약 고양이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예. 식당에서 사람들과 한바탕 전투를 한 소룡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수련의 집에 찾아갑니다. 양자경을 찾아가는 거죠. 수련은 그녀를 달래면서 소호와의 일을 잘 마무리하라. 그 남자 그렇죠. 장첸 씨죠. 잘 마무리하라고 조언하는데 갑자기 장쯔이 소룡이 급발진을 합니다. 둘이 한 통속이냐면서 화를 내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예. 소룡은 청명감 하나로 싸우고 양자경의 수련은 무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싸우는데도 그렇죠.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청명검이 대단한 건가요? 소룡이 대단한 건가요? 막 무기가 다 부러져요. 양자경님이 이제 가져오는 거는. 설정상 여기서 더 고수는 원래 양자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능으로 밀어붙이는데 심지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행검. 그렇죠. 청명검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항상 무협지에 등장하는 뭐 한 번에 뭐 세상을 절단되는 그렇죠. 최강의 이제 강호로 입은 무기. 맞습니다. 그게 우선 청명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쯤부터 이 소룡이 영화를 이제 너무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패해주고 싶다. 그렇죠. 가만히 좀 있어. 왜 그래 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근데 이걸 제가 예. 이번에 요 찌네타운 때문에 다시 보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게 보이냐면. 장쯔이가 그 소룡이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 눌려 살아요. 눌려 살죠. 근데 재능은 있고 그 무술을 배워보니까 실제로 내가 재능이 막 뿜뿜 나와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협지를 보면서 이 무림 세계에 대해 환상을 기릅니다. 근데 원치 않는 사람이랑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마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양자경인 거예요. 아 언니같이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하라 그러냐. 여기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양자경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찌네타운의 고정 코너 또분의 3 실제로 영화가 2시간이면 120분이지 않습니까? 그 4등분을 하면은 30분씩 잘리죠. 그렇죠. 4분의 3은 항상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지점이 그 영화의 가장 어둡고 슬프고 힘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고정이에요. 거의 공식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 대사도 제가 저번에 같이 영화 시켰을 때랑 똑같아요. 네. 아예 똑같은. 네.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기계처럼 그 멘트를 거의 똑같이 하시네요. 작가들이 상식이기 때문에. 오늘 저 소파. 이 얘기도 똑같이 하죠. 상식이니까. 작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예. 또 해서 미안해요? 아니, 미안할 건 없는데. 근데. 그걸 잘 외우고 다니시길래. 근데. 똑같이. 근데 예. 이 영화에서 정확히 1시간 반 지점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아. 양자경과 장쯔이가 싸우는 장면 있죠. 왜 여기가 4분의 3이지 하고 딱 보다 보면은 아, 장쯔이를 주인공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 편이 되길 바랬던 언니가 마음을 안 들어줘가지고 배신감에 가득해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장쯔이의 성장물로 보면 여기가 4분의 3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대단한 검을 가지고, 막 뭔가 세상을 그냥 막 아주 휘젓고, 진짜 망나니 짓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때부터, 아, 일이 터지겠구나. 네. 이제 거의 끝이 와가는구나. 이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언니하고 사생결단을 내버리면서 이 장면이 네. 가장 저점이 되고, 그들이 이제 파국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999 국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이모백은 청명검으로 수련에게 상처를 입힌 소룡 장쯔이를 보고 열이 받습니다. 너는 청명검을 쓸 자격이 없다 라면서 장쯔이의 뒤를 쫓는데요. 이 둘은 대나무 숲으로 가서 나무를 타면서 검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죠. 대나무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리무바이 주윤발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소룡과 대나무 흔들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편안하게 서 있는 이모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이 장면 정말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사실상 원하고 있는 속마음은 사부로 모시고 싶은 사람에게서 혼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쯔이 최악의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리 장쯔이가 발을 굴러도 무협 연기가 덜 된 주윤발은 뒷짐지고 서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진짜로 편했던 것지도 진짜로 대나무 위에다가 뭐 판자를 잘 해놓으셨는지 편안하게 네. 이 장면이 그 해외 서구권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근데 이게 네네.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텍스트로 보니까 네네. 어떤 메타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백 리무바이는 세상의 온갖 풍파라는 것을 견뎌오면서 맞아요. 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건 나무일 뿐이고. 오, 그렇죠. 그게 무당파 얘기죠. 그렇죠. 장쯔이는 결국에는 그 흔들리는 나무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건 네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이다. 이런 세상의 어떤 풍파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그렇죠. 예, 이런 장쯔이의 어떤 모습을 이 영상으로 이렇게 메타포를 만든 게 아닌가. 여기서 장쯔이는 온통 흔들리거든요. 아니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보면은 좀 꼬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소하고. 이제 혼 좀 나네. 혼 좀 나네. 예, 이제 좀 딱밤 좀 맞는구나. 근데 이 장면에서도 춤을 추는 걸로 이제 학교에도 입학했다고. 맞아. 엄청 유연해요, 여기서. 굉장히 유연해요. 거기서 진짜 나무처럼 막 왔다 갔다 엄청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장쯔이 배우의 이 무협 액션 장면을 보잖아요. 일부러 다리 찢기가 많이 나와요. 아, 엄청 찢잖아요. 완전히 네. 180도로 찢고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런 여유 가득한 리무바이 주윤발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막 흔들리던 당시를 보고 싶은 분들은 와호장룡 그렇죠. 원작 소설의 1, 2, 3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댓글에도 이제 시몬스 대나무라고. 대나무는 과학이다. 편안하죠. 대나무는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뭐냐면 다 할까요? 3개 남았는데 다 하는 거 오랜만이네요. 행복플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모백이 청명검을 계곡으로 던져버리자 소룡이 몸을 날려서 검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소룡을 푸른여우가 데려가 버려요. 그렇죠. 역시 스승은 스승인가 했더니 몹쓸 약을 피워서 소룡을 죽이려 했었나 봐요. 이때 이모백이 나타나서 소룡을 구해주고 푸른여우도 처치하는데 그의 목에서 푸른여우의 독침이 발견됩니다. 그렇죠. 아 이때 저 처음 영화 봤을 때 이 장면에서 복장이 터졌어요. 진짜 짜증나. 아 미치겠어. 장쯔이 너 때문에 이 세계관 설정 최강자가 죽잖아. 근데 다시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예. 무당파답다. 도사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도 굉장히 멋있죠. 그 막 날아오는 독침 사이에서 맞아요. 칼로 다 쳐내면서 그 푸른 여우가 내지르는 검을 청명검으로 이 공중에서 모두 쪼개버리죠. 그렇죠. 그 파편에 푸른 여우가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예. 있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침을 일부러 맞은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도 해요. 왜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 푸른여우가 결국에는 저 예전에 강호에서 싸우다가 리무바이가 죽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푸른여우의 어떤 사제였나 누구를? 스승을 리무바이의 스승을 푸른여우가 죽였죠. 근데 이게 아 그런 거였구나. 근데 네, 이게 뭔가 보면은 분명히 뭐 당한 거긴 당한 건데 뭐랄까 이제 그 인연을 그냥 끊어주는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너무 신선으로 보시는데요? 아, 너무 갔나? 너무 도사를 보시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하나 못 막으면서 뭘 또 대나무에서 그렇게 멋을 낸 거예요.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거 하나를 놓친 게 약간 오게티긴 하네요. 예,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쨌든 예. 죽어야 되니까.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장 터지는 일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블스 플래닛께서 독침을 맞은 이모백은 죽어가고요. 수련은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때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이전까지는 썸만 탔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 네.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룡이 해독약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이모백은 이미 숨을 거뒀죠. 그렇죠. 이때 수련이 이모백을 죽게 한 장쯔이 소룡을 용서하고 소호가 있는 무당산으로 가려고 할 때 정말 언니 같았어요.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거겠죠. 저였으면 일단 귓방맹이를 뗄 텐데. 아이 저 뭐 저기 뭐 귓방맹이면 다행이죠. 무협지인데 원래 무협지면은 파란 쪽은 내놓고 가야 돼요. 그쵸 약간 네. 너도 파란 쪽은 내놓고 무당산으로 가라. 기본으로 맞는데, 이게 맞는데 언니니까 죗값은 치르고 가라 이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가 진짜 모든 게 이제 거의 뭐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해소의 단계가 약간 없고. 맞아요. 아 뭔가 진짜 인생같이 좀 짜증나고 그러니까. 깝깝하게. 제일 고수는 죽고. 그러니까요. 주인공이라 할 만한 여자애는 계속해서 트롤링하고. 그냥 이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그렇죠. 더 어떤 더 거대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에게.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심지어 투신을 하죠. 근데 전 이 장면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와호장룡을 제 어떤 제일 재밌게 봤던 좋은 영화로 치는 게 이 마지막 컷 때문에. 오. 예. 이거 또 정화연님이 또 꼽아주셨네요. 그렇죠. 예. 소룡은 결국 무당산에 찾아갑니다. 티베트에서 소호가 알려줬던 예. 무당산의 전설을 떠올리면서 소룡은 산 아래로 몸을 내던집니다. 예. 굉장히 와이어가 잘 보이게 던져요. 아 여기서 보여요? 던지는 게 아니라 훌렁 날아가듯이 날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비행 느낌인데 그러니까 경공을 잘해서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리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글라이딩 하죠 거기서. 맞아요. 예. 간절히 바라면서 무당산에서 뛰어내리면 죽지도 않고 상처도 안 입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정이었는데 소룡은 살아서 꿈을 이뤘을까요? 그리고 무술할 때 경공술을 막 하던데 이 정도로 죽진 않았겠죠? 아, 근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날아가듯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작하고 다른 엔딩이긴 한데. 아, 그래요? 원작에서는 네. 떨어지는 장면이 그 전에 집에서 가출하려고 써요. 경공으로 떨어지거든요. 아오. 근데 이때 이미 그 장첸 배우, 예. 장첸 그 역에 그 배우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가져요. 만삭의 상태로 도망가는 게 원작이에요. 아. 그리고 그 뒤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 다음 편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원래는. 역시 무협지라 또 세대가 또 넘어가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낸 거죠. 이안 감독이 그거 뒤에 거 없이. 그랬는데 그걸 배신하고 뒷얘기를 만들어버렸네요. 아, 그럼 그 뒷얘기는 원작 소설 또 다르겠네요. 또 안 봐가지고 보고 거 그랬네요. 특별하게 못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네네. 그 소룡 장쯔이 배우가 네. 소원 빌어하고 떨어지나 마지막 대사를 뭐가 있지 않나요? 네, 소원을 빌어라고 하니까 장첸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그렇죠.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훌렁 내려갔어요. 그렇죠. 도망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장첸 여기서 이렇게 네. 멍청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뭔가 네. 이 여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원작도 잘 모르고 그냥 아, 이 한 편의 영화로서 네네. 정말 뭐랄까 좀 시원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결말을 낼 수 있고 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맞아요. 그리고 네. 서구에서 그 동양에 대한 환상이 있는 이 유럽, 미국 이쪽에서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엔딩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뭔가 신선이 됐다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진짜 무협지로 가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란 쪽 내놓고 갔죠 무조건. 아, 진짜 무협으로 갔으면은 상대방 문파 일단 그 멸문지화 해야죠. 그렇죠. 약간 분명 그런 느낌인데 현판이 내려가지고 반으로 뽀개야 되고 예. 거기서 뭐 제일 센 사람들 막 다 죽고 그죠, 진짜로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용서를 받고. 이 망나니였던 소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약간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서구권의 어떤 합쳐진 느낌이 있네요. 좋습니다. 야, 그래서 이 참 이 정말 대단한 영화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이렇게 또 선정이 돼서 너무 좋고.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와호장룡 함께 했고요. 네. 이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뭐 무조건 있습니다. 뭐가요? 네. 아, 여기 또 있냐, 여기 있구나. 자, 명장면을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혹시 저 작가님은 원하시는 장면이 좀 뽑아볼 장면이 있나요? 또 명장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최고의 액션 장면만 뽑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 액션으로? 그죠. 액션이면 저는 무조건 저긴데, 대나무. 저기예요? 대나무요? 네, 저는 대나무예요. 네. 대나무 숲 장면. 저도 네. 사실은 관객들이 제일 인상 깊으니까 제일 많이 꼽는 게 대나무 장면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액션만 따지면 처음에 소룡이 잠입했을 때, 그쵸. 격탈 때, 지붕 날아갈 때 이때가 진짜 끝내주는데. 그때 이렇게 뛰어가려는 장쯔이를 발 걸어서 떨어뜨리고 예. 이 장면 멋있거든요. 예, 액션으로만 치면. 아, 그리고 대나무 장면이 지금 이게 다시 보시면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허접하다고 해야 되나? 내 마음속 경공술은 저렇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울컥울컥 올라와요. 특히 약간 네. 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돈의 맛이 느껴져요. 아. 와이어 너무 잘 보이고 그 동선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예. 제일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제 개인 취향에 가장 맞는 액션 씬은 푸른여우를 끝장내는 리무바이. 딱 그 장면 있죠. 독침 파르르 이거. 그 장면을 네. 칼로 다 걷어내면서 네네. 상대방 칼을 내 칼로 다 조각내는 그 장면이 사실은 상상하는 분들 머릿속에 제일 그렇지. 화려한 거의 아마 그래픽이 제일 많이 들어간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 장면이 거기에 약간 제작비의 3분의 1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까지는 계속 와이어로 타고 다니시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뭐 그 배우들만 고생이지 뭐 우리는 보면서 되게 저렇게 여유롭게 날아다녀도 되는 걸까. 아, 네, 지금 그런 그렇죠. 때는 마지막에 독침을 좀 부셔주셨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인데 요 두 장면 뭐 각자 마음속에 1위로 가져가죠 뭐. 좋습니다. 저는 그럼 날아가는 장면. 그리고 저 한 번 또 그 감찰원 그 장면도 아주 재밌으니까 감찰원 액션. 거기가 1등이네. 생각해 보니까. 그 저 코미디언 심형래님이 네, 그 슬랩스틱 전방의 목소리였나? 그 이름 뭐였죠? 머리 막으면은. 아니 다리를 막아야지 하면은 이제 머리 때리고. 굉장히 클래식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들어간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머리 막으려고 하면은 다리 막아서 머리 막고. 맞아요. 다리 막아 하면 갑자기 머리 막아서 다리를 막고. 그쵸. 이게 약간 이런 그 완벽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몸 개그. 예, 몸 개그 스타일이. 저 바꿀게요. 이걸로 감찰단원이 약간 그 팀키라는 장면 있죠. 이게 재밌어. 거기가 정말 꿀잼이거든요. 야 정말 이 장면 외엔 웃을 장면이 없어요 이 영화는. 특별히 처음 볼 때 그 장면 보면서 푸른 여우 첩자인가 같은 편인가 그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딱 그 느낌의 장면이죠. 트롤링하는 감찰단원 이 장면을 저의 최애로 뽑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도 대나무 씬으로 시몬스. 근데 대나무는 과학이다. 여기서 거의 주무실 정도로 좋네요. 예, 아주 안락하게 대나무를 타셨던 우리 주윤발 선생님. 네. 이렇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무당파를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운 영화는 드물어가지고. 그쵸. 요즘에는. 맞아요. 그리고 반가웠어요. 옛날에 막 그 소호강호도 그렇고 그 영화에서 무당파가 나중에 막 되게 그거잖아요. 막 안 좋게 나오는 중국 영화들이 오히려 막 많죠. 제가 본 것들은 많죠. 70년대는 다 막 무당파가 주인공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동방불패. 소호강호 다 멋있게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소호강호에서도 무당파 근데 그 사형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사부는 완전 나쁜 놈인데. 그렇죠. 아니 옛날에 소호강호 영화 이거 동방불패 이거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참. 정말 그 걸작인데. 그래서 아까 그 정파가 나쁘게 나온다. 그럼 우리 신무협으로부터 봐요. 그렇죠. 구무협은 정파가 다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김용 그 시리즈들도 초반부에는 이제 무당파에서 다 정식으로 배우고. 그렇죠. 의리에 정의로운 사람들이다가 나중에는 악당이 되고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나 봐요. 저는 이제 남자분들 많으니까 무협 매니아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렇지 뭐 네. 조금은 아시는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네요. 아니 작가님 정도로 알면은 그분이 저 무협 작가여야죠. 무협이 많이 보지 않나 보통?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딱 저희 아버지 세대 뭐 저 좋아하는 제 친구들도 잘 몰라요. 이런 저는 웹소설 보니까. 그렇지. 웹소설이 또 무협이 되게 크거든요. 요즘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뭘요? 그 웹소설에서 무협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무협 말고 이제 완전 퓨전 무협 판타지 이렇게 하고. 또 이 세계로 막 가가지고 과거로 죽으면 돌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오죠. 환생 트럭. 요즘에 무예가 죽으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 원래 그 판타지 요즘 웹소설에서는 환생을 해야 되니까 꼭 차에 쳐요. 맞죠. 그게 환생 트럭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무협은 트럭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생 절벽이 있어요. 떨어지면 깨나는 거. 이게 재밌네. 환생 절벽이 웃기네. 그렇구나. 보셨고요. 다음 주에 거랑 오늘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끝곡 없습니다. 넉살의 찌네타운 오늘의 영화 와호장룡 함께했고요. 명장면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또 저 배디가 불편하게 하려고 돌아오는데. 네 대장님. 우리의 대장님. 제가 또 엉덩이 춥지 말라고 날 차가워져서 의자를 데펴놨어요. 딸랑이 경쟁하나요 저하고? 근데 뭐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해서 이 직장을 하나라도 잃으면 또 소중한 자리죠. 소중한 자리죠. 그렇습니다. 배성재의 찌네타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요. 영화 킬빌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좋죠. 여기서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고요. 주말 사이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작가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대단한 이 자료와 대본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써있어요. 이게 정말 감사하게 재밌게 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넉살의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동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에는 이 약그잉 때문에 요거 봄사잖아요. 재밌네요. 반갑네요. 오랜만에. 이걸 안 보시고 하세요? 아니요. 생방 때도 보긴 보는데 생방 때는 그치 요거 할 시간이 없지. 보시는 분들하고 이거 대화하거나 할 틈이 없어요. 맞아. 이거 그래도 확실히 약그잉 할 때는 보면서 읽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옛날 분들이 역시 많네.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여전히 또 저번에도 느꼈지만 자료 조사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아니요. 좋아하는 영화라 또 편차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해오세요. 많이 해주시고. 되게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다 우리 왜냐면 무당파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 그런 건 배경 지식 없으면 아예 모르죠. 무협이니까. 우리 그냥 무당파라는 파가 있구나 이러면서. 또 계속 돌고 도는 그 강호의 세계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작가님들이 조사를 되게 많이 해서 주시기 때문에 맨날 나보고 조사 많이 해온다고 얘기할 때마다 낼름낼름 그 공을 내가 다 먹는 느낌이라 좀 미안하거든. 아니야, 또분의 성능을 조사하는 것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찌네타운은 사전 조사를 작가님이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조금 얻는 뿐이고. 카메라 돌 때 또 해야지. 아 역시 또 배웁니다. 또 배우는 게 예. 좋은 얘기 하려면 다 들을 때. 다 들을 때. 아, 어? 내가 잠바를 저기 어디에 뒀지? 스튜디오에 뒀나? 아 의자에서 본 것 같다. 아 스튜디오에 있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사진 찍어요. 네. 저희 오늘 박사님과 귀한 사진을 장쯔이님 빛 들고 있는 거 제가 합성할게요. 아 빛? 빛이요? 무슨 빛? 그 장쯔이 빛. 아 장쯔이 빛.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장첸. 나도 이거? 아니 검 할까요? 청명검? 작가님 청명검. 청명검. 머리가 기니까 빛. 이쪽으로 덜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제가 찔리잖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귀하게 두 분도 찍어줄 거예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남자들 사진 찍을 때 엄지 못하게 막으면 불안증 걸리는 거 알지? 인스타에서도 막 이거하고 이거 못하게 막으면. 아니 근데 남자는 부위 잘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다 거의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잡고. 맞아. 이거 손을 묶어놔야 돼. 여자들은 위로 부위. 인스타에서 보는데 막 손이 주머니에서 달라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살. 예. 빨리 가셔야죠. 하나 더 하시는 거 아니죠? 두 분이 이제 어깨동무하고 같이 내려가시면.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얼른 주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아시안 게임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일전 다음 주에 봬요. 예 저도 다음 차례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야.